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7월 30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아, 오늘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가 왔는데요. 오늘 금요 경마 깨지고 왔습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일단 아닥하고 토요 경마 예상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과천으로 1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2, 5, 7, 10, 13, 14. 2, 5, 7, 10, 13, 14. 메인 승부가 7경주, 10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유권 1200 별정 A형이고요.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오늘 첫 번째 달랍박스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육군 1200인데요. 자, 일단 승부처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 1번 마 용천지상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대가리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 송재철이가 선행을 갔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자, 그때 당시에도 2번 게이트에서 아주 편하게 선행을 나갔는데, 결국은 잡혔습니다. 자, 이마필이 이제 기수는 좀 강화가 됐어요. 임기연으로 바뀌었는데, 자, 이놈은 왼쪽 앞다리, 뒷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공백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필이 428kg, 430kg도 안 나가죠. 왜소한 마필이고, 거기에 또 경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4번 마 히든 블레이드라는 마필이 옆에서 갖다 비빌 확률이 많고, 이 5번 마 화랑 투데이라는 이 휴양마도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갔던 놈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마 용천지상을 괴롭힐 수 있는 마필들도 있고, 다리 공백도 좀 있고, 해서 훈련도 요거 세게 시키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일단 PDF가 가장 좋으니까 1번 마 용천지상이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용천지상을 뒤로 돌려놓고요. 자, 이번 경주 기본 잠재력이 제일 앞서 있는 한 놈, 그놈을 놓고 여러분들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추천을 드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분명히 1번 마 용천지상 임기연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인기가 실릴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달러박스 찬스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5경주 역시도 첫 번째 승부였던 2경주와 비스코레합니다. 대가리 팔리는 9번 마 콩코드 포인트죠. 이번에는 9번 마 콩코드 포인트. 직전 경주에 우리가 콩코드 포인트를 놓고 때렸는데, 이 PNS를 못 봐가지고 맞춰먹질 못했어요. 자, 콩코드 스포트. 직전 경주에 1번 게이트에서, 5번 게이트였죠. 5번 게이트에서, 물론 약간 고러시도 좀 당했고, 하지만 직선에서 이빠이 조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 직전 대비해갖고
이마필 역시도 후지, 양후지 근육통이 좀 있어가지고 공백이 좀 있죠. 뭐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전개는 좋게 나오는데, 자, 요번 경주도 뭐말 길게 할거 없죠. 이 9번마 콩코드 스피드보다 잠재력에서 훨씬 앞서 있는 한 놈이, 콩코드 스포트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유리하고, 잠재력도 앞서 있고, 등짝도 마음에 들고, 1400에 딱 걸린, 9번마 콩코드 스피드는 1400을 안 뛰어봤죠. 직전 경주 이빠이였고. 자, 이번 경주 덜 팔리는 마필 중에서 9번마 콩코드 포인트를 또 하나 때려잡을 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5경주도 첫 번째 승부 2경주와 마찬가지로 역상승시까지 노리면서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인기 대가리 팔리는 9번마 콩코드 스피드가 아닌 달러박스에 붙여서 주력 막건도 중배당짜리로 한 방, 중배당짜리로 한 방, 콩코드 포인트는 뒤로 돌리고 갑니다. 한 15배에서 20배 정도를 완장으로 자신있게 한번 노리면서 중배당으로 한방 때려 먹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경주에 이어서 5경주, 비슷한 승부 포인트인데요. 자, 5경주도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가 7경주, 10경주, 14경주인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요번 경주는 믿을 만한 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대가리 하나 놓고 메인 승부로 한 방,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항상 그 승부 경주의 포인트는 찍어 먹기는 구멍수가 압축이 되든지 아니면 대끼리, 준대끼리가 불안한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달러박스는 아예 인기 1, 2위가 불안한 그런 경주가 달러박스가 되는데, 자, 요번 7경주가 이 7번마 드림케이라는 마필을, 이게 그 18조 박대흥 조교산에 있던 마필이죠. 이제 마방을 옮겼는데, 제가 배고픈 32조라 그랬잖아요. 야, 이게 김윤섭인에서 문세영이를 얼마 만에 부르는 겁니까? 맨 B급 기수들만 부르다가 급했습니다. 마주한테 잘 보여야죠. 이런 좋은 말 얼레벌레에서 못 들어오고 뺏겨버리면 답이 없죠. 자, 문세영까지 딱 콜을 해놨습니다. 믿고 때려야 되겠죠? 7번마 드림케이. 준비도 잘 해놨고, 오랜만에 32조에서 또 좋은 말 하나 얻었는데, 잘 관리해가지고 32조도 돈좀 벌어야죠. 7번마 드림케이 대가리입니다. 자, 문제는 이 5번마 세명나래죠. 세명나래. 이게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아서 제가 메인 승부로 간다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5번마 세명나래가 이게 원래는 직직전에 왔어야죠. 이게 직직전에 우리가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다 와서 따였어요. 네. 박으론이가 무빙 잘해가지고 대가리 오는가 싶었는데 끝에 가서 따였는데 다 와서 따였습니다. 그러더니 직전 경주에 용암보스의 세명나래. 자, 우리가 주력 한 방으로 때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당시 걸음이 최선이다. 예,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쥐어짰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조한별이가 쥐어짰는데 뭐 부담 중량이야 500g밖에 안 늘었지만 요놈이 최저 배당으로 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한번 붙어볼 만하다. 나머지 세력 중에서 가능성 있는 놈들이 몇두가 있죠. 1번 막 금성 크라운도 있고, 2번 막 빛의 대륙도 있고, 이거 뭐 승군전 맞았지만은 걸음 들고 있고, 2번 막 빛의 대륙은 레이팅도 거의 모가지까지 차 있고, 항상 5군에서는 한방 날릴 수 있는 착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3차, 4차. 거기다 3번만 마에스트로 역시도 직전 경주에 한타 부족했는데, 이상규 기수, 마이너스 4kg 감량. 요즘 그 이상규하고 오수철이하고 아주 그 화제죠. 자, 이런 거 이상규가 감량 이점으로 때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외곽에 10번 마 회두령입니다. 나올 때마다 아사무사하게 팔리죠. 인기 5착, 인기 6위. 직전 경주에도 좀 외곽 돌면서 아쉬운 4착이었는데, 용어지마하고 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 7번마 드림케이를 놓고 이 5번마 세명 나래가 아니더라도 세명 나래 이길 놈들이 서너 마리가 보인다. 자, 그 중에 한 마리 조철의 눈깔에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고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 방. 시원하게 한 방.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3명 나래만 부러져 주면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한구라 때렸다. 상한가 한방 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7번마 드림케이를 놓고 아나짜리에 한방. 큰 배당은 아니지만 확실한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한방 셀이 바를 수 있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300 핸디캡. 10경주 역시나 또 다시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좀 전에 나왔던 용어지마죠, 용어지마. 이게 승군전 맞았는데, 문세영이 태어났어요. 정정희 기수가 잘 탔음에도 불구하고, 자, 용어지마에 문세영이를 불러놨다. 그죠? 정정희가 뭐 계속 2착을 해서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정정희가 못한 거 없습니다. 2, 3번매 선입권 물어가지고 잘 들어왔는데, 자, 요번 경주 2착으로 승군을 했기 때문에 문세영이 탔는데도 4kg가 감량이 됐다. 대가리죠, 대가리. 5번마 용어지마. 자, 그 다음에 3번마 위너 콰드릴입니다. 임기원이 마이너스 3kg. 자, 요것도 좀 출주 공백이 직전 경주 출주 공백이 있었는데 문세영이가 꾸역꾸역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정상주기가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5번, 3번이 당연히 5번, 3번이 당연히 댓길입니다. 자, 이 10경주를 보면요. 자, 문세영의 5번, 용어지마, 임기원이의 3번, 위너 콰드릴. 5번, 3번이 아주 반짝반짝하게 두 놈이 빨리
빨갱이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자, 요 깜빡이 맞건 두 놈 중에 한 놈은 좀 약하게 보고 한 놈은 좀 세게 보는데, 당연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5번마 용오지마를 좀 더 세게 보죠. 승군마지만 잠재력이 앞으로 더 있는 놈이고, 반면에 이 3번마 위너쿼드릴은 직전경주에 문세영이가 기승술로 들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쥐어짰는데, 자, 이번 경주 5번 용오지마, 뭐 6번 골드케이, 외곽에 9번 대완구, 이런 마필들이, 발빠른 마필들이 있어가지고 안쪽에서 갇힐 확률이 많다, 구로시 당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번 용오지마를 놓고 조철이 노리는 나머지 한 마리, 잠재력 있는 아나짜리 한 마리, 이 3번, 5번을 제외한 놈들 중에서 후보군이 꽤 많은데요. 요 중에 한 놈이 조철이 눈깔에 딱 띄었는데 안 팔립니다. 잠재력이 분명히 앞서 있고 한번 노려볼 만하다. 아예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갈지, 그러면 뭐 5번 주력에 3번 방어로 갈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5번마 용오지마를 대가리로 가면 찍어먹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5번 3번에 대끼리 마권을 깰 한 놈, 그 놈을 때리는 게 승부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뭐 달러 박스가 될 수도 있고 찍어먹기가 될 수도 있고, 자,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좀 보고요. 자, 요거는 무조건 걸렸다, 아, 쌍승시까지 좀 욕심을 내려면 5번 용오지마가 주력 한 방이 되는 거고, 얌전하게 가려면 5번을 놓고 한 방 매기는 거죠. 어쨌거나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잠재력이 분명히 앞서 있는데 5번 3번만큼 팔리질 않는다, 아, 요거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조철의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한 놈 노리는 경주입니다. 자, 식경주 상한감방 시원하게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식경주였고요. 자, 이제 후반부 13, 14, 아,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일곱 마리가 단촐하게 출주한 13경주입니다. 1등급 2000m 별정 비형. 자, 1등급에 말이 얼마나 없으면 일곱 마리 나옵니다. 대가리 상금이 6000만원이라 되는데. 자, 이래서 우리나라 경마는 어쨌든 등 1군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약한 편성으로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어차피 대가리 상금은 6000만원인데 뭐.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편성이 좀 덜덜하다 보니까, 레이팅 140점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1군 중급 정도죠. 중급 1.5군이죠. 1.5군. 자, 2번마 치프 인디가 올 대가리가 자동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 자, 지금 뭐 4연속 입상이죠. 대상경주 2번, 수조배, 장간배, 2착, 2착. 일반경주는 대가리, 대가리. 뭐 초고속으로 지금 1군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자, 2kg 부담도 덜어냈고요. 자, 그래서 2번 치프 인디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어제 부산 경마에서 제가
역상복 단통을 한방 노릴라 그랬는데 배당판이 배당이 의외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단통으로 안 갔었는데 그런 거는 뭐 고집 부릴 필요 없죠. 배당이 적절할 때는 때리고 바치기로 가도 되는 거죠. 제가 예상했던 배당보다 좀 높게 나왔던 겁니다. 결국은 터졌는데 마지막 경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터졌어요. 자, 요거 13경주는 2번 마 치프 인디를 이기러 갈 놈이죠. 치프 인디를 이기러 갈 놈이죠. 직전에 부산 광역시장배 나가서 망신을 당했던 1번 흥행질주도 있고요. 승분전 맞았지만은 같이 2번과 같이 승분전이죠. 최근 호전세를 보이는 4번 마 바이킹 스톰도 있고, 자, 부산 시장배 나가서 또 망신을 당했던 5번 마 슈퍼삭스가 있고요. 요거는 또 헤럴드 경제배 나가서 망신을 당했던 브리가디어 제네럴이 있습니다. 자, 대상 경주에 나가서 전부 물먹은 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요번 경주 치프 인디하고 머리 싸움을 분명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요번 13경주는 대가리 아프게 이놈저놈 고민 안 해도 되죠. 딱 7마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7마리라고 7마리에서도 999 터지는 게 경마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2번 마 치프 인디 요놈을 이기러 갈한 놈을 역상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단통으로 한방 때려야죠. 단통으로 한방 때리고 역상복에 붙여서 3쌍 3복까지 아주 똘똘 말아가지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13경주 두놈 땡땡 메이드 단통 종칠 때까지 단통으로 한방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1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세 번째 메인 14경주입니다. 네,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상한가. 오랜만에 한방또 상한가 한방 찍어야죠. 자, 이번 경주도 제가 레이스 포인트만 집어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14경주. 10번 마 알렉산더 원입니다. 10번 마 알렉산더 원. 이놈이 대가리가 팔리죠? 직전에도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앞선에 좀 따라가다가 한타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조금 말머리가 좀 덜덜했던 그런 모양새는 있었는데, 그래도 뭐 기본 능력으로 3차까지는 들이댔어요. 자, 요거 10번 마 알렉산더 원이 제가 볼 때는 직전 출전할 때 조교신 모습보다도 더 별론 것 같아요. 이 6월 8일 날 좌전지 파행, 왼쪽 앞다리가 좀 파행기가 좀 왔었는데 요것 때문에 그런지 훈련을 세게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놈은 최근 2착, 3착 덕분에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자, 요거 찬스가 왔어요. 10번 알렉산더 원 정도는 가뿐하게 때리고 넘어갈 한 놈.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이 또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빨 쥐어짰는데 뭐 대끼리까지 팔릴 만한 한놈 완전히 꺾고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구멍수도 딱 압축을 해가지고 뭐 어떤 놈인지 근원까지 밝히면 또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또 실례고, 아무튼 10번마 알렉산더 오늘 뒤로 돌리든 자르든 해놓고 조철이 노리는 놈은 쌍승식 대가리까지 발 하나 걸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승기수가 훈련도 열심히 시켜놨고 아주 데리고 살았습니다. 10번마 알렉산더 원 정도는 외곽으로 또 밀렸죠, 거기다가 10번이. 제가 볼 때는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쫓아갈 조철이 노림수말 요 말이 선입전개로 해서 직선에서 따고 대가리 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마지막 메인승 부처 두말 없이 예측권 20장 상한가 1,000만 원 한 사리 때려 먹고 일요 경마를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 성적이 안 좋아서 좀 김이 샜는데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약도 오르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일 토요 경마 멋지게 조철 스타일로 초장부터 한번 초전 박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성적이 좀 저조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고 빨리 잊어야죠. 예상가가 성적 안 좋다고 꾸리꾸리하게 대가리 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될 것도 안 됩니다. 조철이 욕하고 싶으신 분들은 맘놓고 그냥 욕하시고요. 다만 뭐 핸드폰에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거는 일요일 경마 끝나고 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경마가 하고 있는 때니까 우리 같이 선수끼리 게임 중에 굿즈 넣으면 석 죽잖아요. 암만 속이 상하셔도 조금 참고 계시다가 또 압니까? 내일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미친 척하고 날라다녀갖고 욕알라다가 칭찬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금요 경마 아무튼 죄송스럽고 내일 토요 경마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부탁이지만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보고 끝나고 노셔도 되고요. 새벽에 노셔도 되고 아침에는 좀 일찍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라는 부탁 말씀으로 자, 내일 추천 경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2경주, 5경주, 7경주, 10경주, 13경주, 14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7경주, 10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메인 3개 특히 상한가 3방입니다. 자, 내일 무조건 한번 이겨볼 테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조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